제가 만들었던 송북 1001에 있는 곡이죠. CQ곡 3번 곡인데요. 나의 이번에는 멜로디를 6도 병행으로 해볼게요. 이 탑노트의 6도 아래 병행이죠. 나의 훨씬 세련됐죠. 이번에는 세 개를 연주해 볼게요. 훨씬 풍성하죠. 오른손이 굉장히 세련되게 가루 6도 병행을 한다면 자, 이번에는 세 개. 이걸 코드 블럭이라 그래요. 블럭하면 어떤 구조체, 벽돌을 레고의 블럭이라고 하죠. 코드 모양이 블럭인데 원래 블럭 코드라는 게 있고 코드 블럭이라는 게 있어요. 블럭 코드는 오른손 멜로디를 연주할 때 이렇게 똑같은 모양으로 움직이는 블럭 코드라고 하고 지금 연주하는 건 코드 블럭. 세 개의 트라이어드. 세 개의 음이죠. 세 개의 음은 곧 코드예요. C, D 마이너, C, F, G, F, G, C. 전부 다 우리가 C 키에서 쓸수 있는 다이어토닉 코드가 돼버린 거예요. 어때요? 훨씬 이쁘죠. 자, 마이클 잭슨 곡 중에 이런 게 있죠. 자, 이게 지금 코드 블록으로 연주한 거예요. 자, 이번에 패턴 마스터링 1 책이 나왔고요. 안에 내용을 한번 직접 솔루션에서 보도록 해요. 패턴 마스터링 1. 자, 여기 보시면 탑노트 코드 블럭 139페이지 눌러볼게요. 전 연습 솔루션 버튼 눌러볼게요. 자, 악보에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건반 한번 같이 보도록 해요. C 메이저 스케일에는 멜로디가 있죠. 도라는 멜로디, 레, 미, 파, 솔, 라, 시, 도. 도가 탑노트일 때는 C 코드. 레가 탑노트일 때는 D 마이너, 미가 탑노트일 때 C, 파가 탑노트일 때 F, 솔이 탑노트일 때 G, 라가 탑노트일 때 F, 시가 탑노트일 때 G, 도가 탑노트일 때 다시 C 코드가 되겠죠. 들어볼까요? 자, 이렇게 연습하면 되는 거고요. 연습 종료 버튼 왼쪽에 빨간색 누르고 이번에는 본문에서 핑크색 연습 솔루션 버튼 눌러 볼게요. 이제 MR만 나옵니다. 플레이 해볼게요. 여기에 맞춰서 하는 건데 지금 보면 왼손은 계속 C를 누르잖아요. 이걸 페달 포인트라 그래요. 오른손 코드가 무슨 코드이든 G 코드이든 C든 D마이너든 C든 F든 G든 F든 G든 C든 계속 C예요.
오른손 탑노트에 의한 코드 블럭을 연주하는 이게 정답이죠. 탑노트 레일 때는 D만을 연주하면 돼요. 탑노트 미면 C. 자, 이거 응용곡으로 바로 한번 다시 가볼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반주할 때 멜로디만 친 다음에 거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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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첫 번째 방법이 되겠죠. 6도 병행도 패턴 마스터링이 있죠. 목차 가시면 6도 병행, 다이아토닉 6도 병행 가면 탑노트에 따라 6도 병행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이것도 결국엔 C라는 탑노트의 6도 병행. 나라를 도시라시도 미래니 밤이래도 시라시도 시라시도 요 방법이 있는 거고, 우선 6도 병행을 적용한다면 도 밑으로 6도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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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도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겠죠. 코드 블록으로 해볼게요. 어때요? 훨씬 낫죠? 어때요? 훨씬 세련된 연주가 돼요. 왼손을 계속 C로 유지하는 페달 포인트가 아니어도 되게 이뻐요. 그냥 해볼게요.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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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는 페달 포인트가 되겠죠. 뒤 두 마디도 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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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해볼게요. 가루가신 어때요? 이거 지금 오른손 코드 블럭으로 연주한 거예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어요. 도 다섯 번째 마디 도시라서 파미레도 이걸 연습해보는 거예요. 자, 연습 종료하고 핑크색 MR로 가볼게요. 건반 열어놓고 여러분들 이거 패턴 마스터링 책을 구입을 하셔도 이 연습 시스템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셔야 이게 실력이 느는 거예요. 책만 있어서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책을 펼쳐놓고 MR을 틀어놓는 건 괜찮아요. 근데 MR 없이 나 혼자 연습하는 것도 물론 실력이 향상되긴 하겠지만 MR로 계속 뭔가 밴드랑 같이 연주하는 느낌이 있어야 더 실력이 는다는 얘기예요. 자, MR 플레이 안 나오죠? MR이니까 피아노를 쳐야 돼요. 시도 도 시라 솔파 미레도 한 박자씩 도 레미파 솔라시도 도시라 솔파 미레 시코페이션 도레 미파 솔라 시도 도시라 솔파 미레도 이것만 할 수 없겠죠. 연습 종료 가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D키도 필요하겠죠. D키 한번 들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연습 종료. 자, 실전 곡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런 곡들 거룩하시고 또 전능하신 주. 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최소한 6도 병행 해야겠죠? 자, 이번 코드 블록 어때요? 훨씬 풍성하죠? 이거를 왼손의 코드와 관련 없이 연주하는 거예요. 오른손 코드 블록으로. 물론 전체를 다 하면은 안 되겠죠. 곡의 가장 타이틀적인 부분만 하셔도 돼요. 빨리 지나가는 16분음표 같은 경우에는 멜로디를 연주하시고요. 그 다음에 8분음표라든지 4분음표는 6도 병행 아니면 코드 블록으로 연주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는 아네 내가 사
왼손을 심플하게 한 거예요. 일부러 아르페지오도 할 수 있지만. 자, 6도병에 나는 아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어때요? 6도 병행만 해도 완전 다르죠. 자, 이번에는 코드 블록. 나는 아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어때요? 훨씬 세련됐죠. 자, 이번에 다음 곡. 6도 병행. 자, 어떤 부분은 멜로디만 연주했죠? 어디에? 주 같은 분은 없네. 다 하란 얘기가 아니에요. 내 평생에 가면 되겠죠. 이번에 코드 블럭. 어때요? 훨씬 세련됐죠? 코드 블록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6도 병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가라. 이번엔 코드 블럭. 당연히 코드 블럭이 세련돼요. 거룩하신 주님 지존하신 분. 자, 6도 병행. 자, 이번에 코드 불러. 자, 그 다음에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자, 6도 병에 내 입술의 말과. 훨씬 낫네. 나의 마음의 묵상이. 자, 코드 불러. 내 입술의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 자, 패턴 마스터링 1 앞에 표지 옆면 뒷부분. 가격은 25,000원이고요. 반주자를 위한 패턴 마스터링 1. 자, 이 책은 시중에서 구입할 수 없어요.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고 온라인 어디서도 구입할 수 없습니다. 저희 필드에이브 뮤직 플랫폼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요. 프리패스 회원에게만 팔려고 했어요. 원래는 연습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분에게만 팔려고 했는데, 저희가 플랫폼 이번 오픈 기념 알리기 위해서 유튜브 구독자님들에게도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판매가는 25,000원이고요. 프리패스를 들으시는 분이시거나 패턴 마스터링 연습 시스템을 구입하신 분에게도 20,000원에 판매를 하도록 할 거고요. 저희 fieldevmusic.com이에요. .com에 오셔서 회원 가입을 하시고 카카오 채널로 회원 아이디, 전화번호, 주소 이렇게 남겨주시면 책은 당연히 입금 확인하고 발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저희 플랫폼 전체 이용해 보시라고 프리패스 3일 투어권 제공해 드립니다. 3일 동안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다 보시고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 책만 가지고 연습하셔도 돼요. 입금 계좌는 신한은행이고요. 제 이름이 나왔네요. 저는 필데이브인데 원래 본명이 주성필입니다. 이렇게 입금하시고 배송비가 붙어요. 3만원 미만은. 그래서
배송비를 무료로 해드리고 싶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서요. 자, 방법을 안내해드리면 제가 그동안 만들었던 책 있어요. 자, 재즈 솔로 패턴 북집 코드로 배우는 실용 재즈와 성악 텐션 마스터링 레슨 팩. 이 정도는 꼭 필수로 공부하셔야 돼요. 특히 코드로 배우는 실용 재즈와 성악이나 텐션 마스터링은 베스트 책이었죠. 2-5-1 팁북도 너무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세컨 신디라든지 스트링 브라스를 연주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시면 되고, 리듬 연습이 부족하신 분들은 리듬 트레이닝, 그 다음에 코드들이 나열되어 있는 거죠. 자, 찬송가 리하모니를 팝플러하고 재즈스럽게 만든 거예요. 세 개는 세 개로 나눴어요. 두꺼워가지고 A4 한 면에 피아노 아주 멋진 전주가 들어가 있고요, 찬송가를 기존의 화성보다 조금 더 재즈하게 만들었습니다. 얘는 한 권으로 다 묶은 거예요. 옆면이 되게 두꺼워요. 거의 한 요 정도 되려나? 되게 두꺼워요. 43,000원이고 이 찬송가를 아주 클래시컬 하면서 파퓰러하게 만들어 놓은 건 찬송가 리하모니 645 2분의 1 버전. 요건 I love piano 가을, 겨울, 봄, 여름 요렇게 있어요. 요 정도가 지금 구매가 가능한 상품들이니까요. 이 책하고 같이 구매를 하시면 배송비가 무료가 되겠죠. 3만 원이 넘으니까 반드시 기억하실 거. 자, 카카오 채널로 회원 아이디, 전화번호, 주소, 성함까지 같이 남겨주시면 더 좋죠. 입금을 확인해야 되는 거니까. 그 다음 발송, 그리고 프리패스 3일 투어권 제공해 드립니다. 자, 저희 필드앱 뮤직 플랫폼 사이트가 되겠죠. 프리패스 신청을 하시면 3개월, 6개월, 12개월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단품으로 패턴 마스터링 구매하시고 싶으시면 오른쪽 하단에 패턴 마스터링 1. 자, 클래스 체험하기 버튼 누르면 목차를 확실하게 볼 수 있어요. 왼쪽에 있는 회색 이 부분은 메이저 코드에 해당하는 패턴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초록색은 마이너 코드에 적용할 수 있는 패턴들이 정리된 거고요. 그 다음에 하늘색, 오늘 배운 거에 탑노트 코드 블록이 있듯이 엄청나게 연습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연주가 한순간에 올라갑니다. 리하모니 제이시안 2-5-1 몰라도 아주 연주가 수준 높게 올라가는 걸 금방 터득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연습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저희 솔루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첫 번째 방법, 멜로디를 연주하는 건 늘 하셨던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 6도 병행 연습이 충분히 된 상태에서 어디에서든 6도 병행 하시면 되는 거고, 세 번째 방법은 트라이어드를 연주하는 거죠. 이거는 8분음표나 4분음표 연주하는 거고, 16분음표는 그냥 멜로디만 연주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패턴 마스터링 1을 구입하는 구입 방법까지 안내해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